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I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먼저 영상 하단에 영상 댓글에 보시면 뭐가 있다? 저희 또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또 허브경제TV 채널이니까 이쪽으로 WI 라고 혹은 WI 보고 왔습니다 정도로 남겨주시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주도주가 될 섹터, 주도주급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와 함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주 또 VIP 무료 체험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호흡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사실 제가 좀 일봉보다 일봉 한번 간략히 한번 봤죠. 먼저 이거 어제 그대로입니다. 네, 좀 추세를 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추세를 타고 있는 과정 안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좁혀져 가는 게 좀, 보통 우리 이런 거 수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렴을 좀 하고 있고 더 중요한 디테일한 분봉상에서의 흐름을 제가 좀 조금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실제로 오늘 아주 제가 뿌듯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반등 주고 계속 줄 세 개 그어놨죠? 건드리는 자리에서 반등 주고 쭉 밀리니까 여기서 반등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반등 줘야겠죠. 첫 반등이니까. 그래서 반등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쭉 밀리니까 마지노 구간, 기술적으로 마지노 구간에서 반등 주고 이렇게 좀 끝났습니다. 오늘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매우 굉장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사실 관련한 섹터 종목들이 어떻게 됐죠? 하이드로리튬은 막판에 또 끌어올렸고 그냥 좀 끌어올렸고 미래나노텍 분봉 나왔고 WI 윗골이 좋고 근데 오늘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일 가장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다? 빈살만. 우리 빈살만 형님이 오시기 때문에 빈살만 형님이 오셔가지고 리튬 얘기하겠습니까? 네, 사실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죠. 코로나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스마트 시티니 원전이니 수소니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WI는 그렇게 뭐 각광을 받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슈 정도 그냥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정도로만 기술적인 반등만 좀 해주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깔아둬야 되는 거 2500원 깔아두고 위에 3500원 저항 보고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3500원 구간을 뭐 시도하거나 혹은 뭐 돌파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국 WI는요 여러분들 2500원 하고 또 지울게요. 저 선 세 개가 왜 만들어져 있고 제가 왜 저 선 세 개를 그어놨고 왜 저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차트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WI는요 그냥 큰 틀에서만 보면은 이거예요. 이게 답니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결국 기술적인 반등 지금 조금 좀 크게 볼게요. 여기서 디테일한 거는 좀 넘어갔으니까 오늘 반등 다 줬으니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던지요. 네? 여기서 반등을 주던지 네? 여기서 반등을 주던지 아니면 3500원을 아예 뛰어 넘어가던지 아니면 3500원을 못 가면 25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네. 3500원을 못 간다 라고 하면은 결국 이 구간입니다. 결국 박스 하단에서의 반등 중단 박스에서 반등 3500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이 흐름만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제 조건은 3500원 위로도 못 가고 2500원 밑으로 깨지지도 않는다면 이 구간 안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네, 왜냐면은 얘는 3500원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500원 밑으로 깨진다고 하는 것은 단기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추세의 전환, 즉 추세가 깨진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3500원에 나온 이유는 이거고요. 2500원에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즉 이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어요.
하단에서 반등, 하단에서 반등, 중단에서 반등. 요거 말고는 아싸리 3,500원으로 가가지고 아주 강한 시세를 뿜어주던지 아니면은 여기서 열심히 물량 정리하고 2,500원 밑으로 깨지던지 요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WI를 공략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선 추가 매수할 수 있겠죠. 왜? 이 큰 박스 안에서의 하단이니까. 그리고 매도는, 분할 매도는 1차적으로 3,000원, 3,500원이 될 것이고 3,500원을 뛰어넘는다면 여기서는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기술적인 분석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제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다 분석 차트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예, 믿고 하셔도 됩니다. 믿고 보셔도 되고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제 기준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 재료 이미 다 나왔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밖에 볼 수 있는 게 없다. 차트적인 흐름, 기술적인 흐름만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영상 하단, 영상 댓글에 보시면 뭐가 있다? 저희 또 채널 링크가 있다.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WA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주도 섹터, 주도 업종, 관련 주, 그리고 VIP 채용 기회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살만이 이제 온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